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아유 기분 좋은데 한 번 더 해요. 안녕하세요. 전국노래자랑 21년의 역사, 그날의 주역들이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한자리에 다시 모두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딩동댕 같이 즐기고 웃고 때로는 같이 부둥켜하고 울고 모두 뛰면서 그런 세월이 21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노래자랑을 아껴주시고 출연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모든 제작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여러분 앞에 열심히 정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년의 역사 전국 노래자랑 21년의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래자랑을 말한다.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의 전국 노래자랑이 있기까지 노래자랑 21년의 기록. 노래자랑의 역사는 1954년 라디오 방송 KBS 노래자랑으로 시작되는데 마땅한 볼거리가 없는 시절 동네 축제로 가수 등용문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1961년 12월 TV방송이 생기면서 1972년 KBS 배쟁탈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노래자랑으로 부활과 폐지를 반복했고 1980년 3월 봄 개편에서 폐지됐다가 그해 11월 30일 일요일 낮 12시에 전국노래자랑으로 부활해 국민의 프로그램으로 21년 동안 이어져왔다. 노래자랑 출전자가 따로 있으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니 이저 여살이라고 그러셨나요? 여든 하나. 네. 초대 MC 이한필 씨 진행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나도 가수라는 노래꾼들과 자타가 인정해주는 제주꾼들 거기다 서민들의 진솔한 얘기까지 보태지니 전국 노래자랑이 떴다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오늘 분을 예쁘게 인기 MC 이상용 씨를 들어 고강수 씨, 최성규 씨의 뒤를 이어 88년 지금의 송혜 선생으로 이어져왔다. 이보다 더 큰 동네 잔치가 있을 수 있을까? 노래도 없던 시절 흥겨운 음악 울리니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인기를 입증이나 하듯 많이 모일 때는 예심 인원만 1,700명, 가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최장수 프로그램답게 역사만큼이나 기록과 사연도 많은데 전국 노래자랑 방송 횟수만도 1,100여 회, 무대에 출연한 인원은 줄잡아 2만여 명, 예심 참가자는 33만 명, 관객은 550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10사람 중 한 사람은 전국 노래자랑의 관객이었던 셈이다. 미자고로 이발소 가셔가지고 아주 단정하게 오셨는데 아셨죠? 네. 노래자랑의 그 특징이라면 뭐냐면은 서민적인 거. 예. 그리고 또 시대가 요즘 보통 사람 시대 아닙니까? 그냥 보통. 거창한 PD만 더 40여 명. 시군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고 그동안 다닌 지역을 연결하면 그 거리만 더 장장 28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나 돈 엄청난 거리다. 전국! 전국을 누비며 위안잔치와 서민들의 생활과 함께했던 전국 노래자랑. 우리나라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일본 제일동포를 위한 위문 공연 등 파라과이, 중동, 미국 등에서 교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다. 노랫말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찍으며 송혜 선생의 구수한 입담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울고 웃어온 21년 세월.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태어난 아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사랑을 받아왔다. 2001년 오늘
그동안 보내준 국민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해봅니다. 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21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 딩동댕. 자, 그러면은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분들은 어땠을까요? 차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입상하신 분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 몇 년도였어요? 제가 81년도에 연말 그 초대 대상을 받았습니다. 81년도? 네네. 이야, 그렇네. 지금 연세 어떻게 됐어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네. 20년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휘딱하네요. 네, 제가 초대 네. 그 대상을 받을 때만 해도 네.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이 국민의 프로그램으로 네. 자리 잡으려면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빌겠습니다. 아유, 초대 네. 자, 그 다음에 몇 년도? 몇 년도에? 저는 83년도요. 상반기 결선 최우수상했습니다. 아, 상반기 결선 최우수상. 네. 그 다음 분은? 84년도. 아마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그 화면을 보고 싶을 거예요, 본인들도. 자, 그러면 추억의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때 추억의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영예 최우수상은 물새 한 마리를 부르신 안서영 씨께서 타시겠습니다. 네. 예예예. 지금 본인의 모습 보고 웃었는데 왜 웃었어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네? 근데요, 아니에요. 저 자료를 여태까지 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근데 저 꼭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프로 끝나고 나면은 네. 탁 보관하십시오. 네, 네. 뭐 이 순간도 찍히고 그때도 찍혔으니까 네. 좋습니다. 저 뭐? 우리 성 선생님을 위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노래? 네, 잠깐만 들어보시겠어요? 아유. 근데 박수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네, 박수가 너무 없대. 이봐요, 미스터 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배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맛배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또 추억거리나 또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많죠. 네. 그때는 20살이었고 네. 아주 철모르는 아이였는데 아. 지금은 두 딸도 있고 14살을 10살 그래요. 아이고. 국악을 그때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 지금 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 딸들 좀 소개해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요. 오셨으면 다 보여야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어서 나와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참 세월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20년 전 혼자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우리 민요를 불렀는데 이렇게 뒤에 만나보니까 그때 없었던 분이 두 분 나오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 큰 따님이 14살? 예, 예. 해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해금 연습해요? 네. 그래. 그리고 동생은 몇 살? 14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 뭐, 동네에서 소문 났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자, 소문난 따님 두 분하고 엄마가 이렇게 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노래는 또 얼마나 향상되고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세 분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세요.
25살 총각에서 이제 45살의 중년이 되어 나오신 81년 연말 대상 맹명섭 씨가 부릅니다. 연결만 친구.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산이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나는 83년 상반기 최우수상 안소영 씨가 부릅니다. 물새 한 마리. 사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더니 어디로 떠나갔기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내만 바라보고 떠난 이문 떠난 이문 못 오는데 미혼으로 출전해 이제 딸과 함께 무대에 선 84년 연말 인기상 정명자 왕끼리 모녀가 부릅니다. 뱃노래
대단들 합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이 21년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 공연과 아울러서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부르십니까, 노래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자랑이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이고 송해 간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아이고 노래자랑 간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주부님들께서는 송해 오빠 그러고 부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층에서 또 어떻게 부르냐, 빰빠밤빰빰빰 빠라바바라바바라바라바라 돌아보면 저한테 박수치고 있어요. 이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빰빠밤빰빰빰 이 시그널을 만드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곡가 김기웅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심사 보시라고 수고하죠. 허공의 작곡가 정풍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노래자랑 초창기 때부터 정말 짐 싸는 모습까지 봤습니다만도 작곡가 옥경이의 작곡가 임종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날이 굳이다가도 저분만 오면은 맑게 개인다고 해서 해뜰날 작곡가 신대성님 나오셨습니다. 그저 늘 오신 분들에게 마음 열고 별과 같이 살라고 내 마음 별과 같이 작곡가 박성훈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노래는 템포가 빠를수록 맛이 있다고 하는 찬찬찬의 작곡가 이호섭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땡선생이 전부 앉으셨네요. 그러나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땡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나 가까우나 추우나 더우나 출연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음악을 감미롭게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인엽 씨가 지휘하는 노래자랑 악단을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초대 가수들의 축하 무대입니다. 이분들도 노래자랑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나라 가요계 대가수 세 분이 나오겠습니다. 현철, 송대관, 태진아 가요 매드리 박수. 선대면 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동생 뭐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슬리피 눈물 들이고
가는 하행세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가슴을 적시네 나는 상인선 나는 하인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어차피 군착이라 해. 군착 군착 군착아 군착 내 남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모종 한 법이 꺾어나 볼 때 우리네 사연을 따 울고 웃는 인생서 연극 같은 세상서 세상서 모두가 내 박자 꿈자 21년을 정리하는 인기상의 인기상 정말로 대단할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여주세요. 노래 모두가 웃기면 된다. 인기상 21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몸대로 음악대로 무조건 흔들고 보자 막춤 히야. 노래는 내가 한다 춤은 네가 춰라 상고상조야. 나는 몰랐네 밤에 울두지 이 남이 반가 찾아보 하늘을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 제가 누구예요? 원전은 가는 갱기야.
좋아요. 야, 너 나쁜 놈이야, 자식아. 자식이 말이야. 야, 당신이 너 요즘 엄마가 왜 이렇게 세게 안 좋니, 자식아. 에이라 모르겠대. 손에 잡히면 이용한다, 소품이냥.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 관야 경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울고 비터다 여전히 울고 비터다 이만 이외에 네.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시거든요. 아주머니들이시라고? 아이 그 베끼시면 어떡하세요? 어머! 네. 아, 여러분들은 즐거우셔서 웃으시고 또 박수 치십니다만은 얼마나 연구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기상 중에 인기상 오늘 몇 팀을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팀에게 박수 주시 바랍니다. 나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여기 저 윤팔도 선생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가위장단 치세요? 예. 60년 동안 가위하고 가위 한트라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 자, 그동안에 참 별 에피소드도 많았지만은 대단했죠. 그때 화제였죠. 아이고, 예. 이 네. KBS 전국 노래자랑으로 생각하면은 네. 저의 운명입니다요. 예. 아, 운명을 좌우하는 네. 우리 전국 노래자랑. 운명을 바꿔준 전국 노래자랑. 예. 예. 이 노래자랑이 아니었으면은 네. 윤팔도는 거지 거지 됐어요. 무슨 말씀을? 예. 그러니까 우리 노래자랑 출신들이 정말로 새롭게 자기 소질을 얻어가지고 예예. 또 발휘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상만 씨.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 여기다 대면 젊은 분인데 또 노래자랑이 나온 지도 근간이죠? 예. 99년도에 연말에서 인기상 받았습니다. 99년도? 예. 어디서 또 이 엿가락을 쳤더라? 포천군에서 했습니다. 포천군에서? 예. 그래요. 얼마나 또 재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늘 엿가락 장단에 정말 맛수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맛수가 아닙니다. 뭐 선후배가 아닌데 오늘 한번 멋들어지게 지금까지 닦으신 기량을 한번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무슨 음악? 사랑의 트위스트. 좋습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자. 학창시절때 함께 친구였대 가샹아이 나팔바위에 빵집을 위해 추억 속에 사랑했을 샹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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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춤에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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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춤에서 언덕내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사랑의 그리스도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앞으로 꽃가루 뿌리는 봐서도 뒤로 꽃가루 또 토해내는 거 처음 봤어요. 놀아드려요, 놀아드려. 빨리 놀아드려, 많이 놀아드려. 자, 연락합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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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합니다. 자, 연락합니다.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못 던지냐잖아. 자, 연락하여. 아, 연락합니다. 연락한다. 이제 던져지면서 죄송합니다. 팔도에 연락한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래서 노래자랑이 좋고 나오신 분들이 이래서 노래자랑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인기상 하신 분들 몇 팀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엿가락 창단의 대가로 85년도 연말 인기상 윤팔도 씨, 99년 연말 인기상 허성만 씨가 들려줍니다. 물밤아 도는 내려. 으로 88년 상반기 인기상을 받은 박영민, 정영욱 씨가 부릅니다. 어젯밤 이야기.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 나 혼자 가슴 아파서 선보였던 96년 연말 인기상 수상자 이명환 씨가 부릅니다. 갈 때의 순정. 선
우리 마음을 그는 아, 갈 때의 아, 순자 사랑 약한 것이 아, 사나이 마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지럽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 저희 마이클 잭슨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준비했다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 21년 지금 기념 공연이니까. 예, 예, 예. 마이클 잭슨이 왔군 그래. 예, 예, 제가... 이야, 이것도 정말. 그 아까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온다고. 박수! 어쩌지마! 제가 노래자랑을 이재미에 다닙니다. 얼마나 젊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놀고 나면은 어디서 그렇게 근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펄펄 날고 싶어요, 그냥.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아유 또 있어. 선생님, 저, 준비... 저 위에서는 시간 조용... 많이 간다 그러는데. 조용필, 조용필 한 번만 더 하고 끝내. 조용필? 예. 그래 그래. 조용필 빨리 쏘. 알겠어요. 조용필. 창밖의 여자. 창밖의 여자. 예. 내게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 것. 내게 사랑을 아름답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앉으셔서 박수 치시고 웃어 주시는 분들이 노래자랑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에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넘어옵니다만은 많은 것이 변했어요. 노래도 곡목이 다 변해가지만은 의상도 많이 변했고 물론 사람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변천사, 전국 노래자랑 21년 그 역사를 한번 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네 사회가 함께 온 노래자랑 21년 역사는 흐릅니다. 21년 세월 동안 출연자들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의 변천도 많은데 그리 운내는 게 신고세 서쪽 세월 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밤도 함께 있네. 사랑의
어디에 멋부리는 것이 연예인뿐이랴. 간만에 떼빼고 광인 출연자들, 그 시대 최고의 유행 스타일을 선보였고. 그 시대 대표 히트곡들은 모두 불려지니 우리네 생활사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연자들의 또 다른 얼굴 플래카드. 플래카드 문구를 통해 출연자들의 평상시 모습까지 알 수 있는데, 이름 없이 처음에 화이팅으로 시작해서 특이한 별명, 간절한 소망까지 세월 따라 그 내용도 모양도 가지가지 천태만상을 이루었다. 노래 부르는 이는 더 신이 나고, 블랙하드 덕에 오히려 유명해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단순한 천조각이라 무시했다간 큰일 날 일. 한자 한자 정성 들여쓴 글씨마다 모두의 응원 담겨있고, 대학 입학 기원만큼이나 간절한 딩동댕 합격 기원의 마음 읽을 수 있다. 네, 뭐 화면을 지켜보셔서 느꼈겠습니다만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의상도 변했고, 또 가지고 나오시는 소품들도 변했고, 그리고 또 응원하는 플랜카드들도 전부 그 내용이 아주 자유롭게 변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지 않은 규격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봤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국민과 함께 딩동댕 21년, 다음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른 세월만큼이나 변했지만 오늘은 예전 추억으로 돌아가겠다는 87년 대상 이순재 씨가 부릅니다. 이정표. 아그네의 아침한 인연 황구의 연락선에 오동이 되냐 아직도 생생하다는 90년 대상 변태임 씨가 부릅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다시 서는 무대에서 무척 떨린다는 91년 대상 수상자 김주희 씨가 부릅니다. 착한 여자.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요. 이제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노래자랑 21년 절망과 환희의 순간. 어째 이런 일이. 절망의 순간 땡.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니의 순간. 김혜수 씨. 상현 임진영. 네. 저건가? 아니 왜 이러나 한번 보고 와주세요. 한동수 씨 조영범 씨. 박성미 씨, 김인자 씨 나오십시오. 홍도야 우지 마라.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박윤식. 야야, 시끄러, 시끄러.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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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어머머, 제 좀 봐, 제 좀 봐. 임상철. 알콩달콩 부부사랑을 과시해서 93년 상반기 최우수상을 받은 박영근, 박현지 부부가 부릅니다. 향수. 지줄대는 슬개천이 휘돌아
7월호에 제가 식어지면 빙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든 졸음의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보고 다 고이시는 것 그것이 참아 꿈에 만큼이나 설렌다는 94년 대상 도영신 씨가 부릅니다. 왜 돌아보?
전북 진안편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뒤 95년 대상을 수상한 이정선 씨가 부릅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마. 넉넉한 웃음과 마음을 지닌 96년 대상 수상자 최순자 씨가 부릅니다. 초립동. 정말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노래가 더 많이 향상되고 더 숙련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과 함께 딩동댕 20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노래자랑에 입상하셔서 그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개 다 노래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벤트 사업에 뛰어드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가수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더 보람을 느낀다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자랑과 인연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새 아주 바쁘게 활동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구 씨가 객석에 와 있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조영구가 전국노래자랑 21주년 특집엔 왜 나왔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저도 바로 전국노래자랑 출신입니다. 91년도 청주 무심천변에서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상을 받았는데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이 노래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국노래자랑 출연하고 나서 그때 힘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방송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노래자랑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21년 동안 오면서 많이 울리고 웃겼던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강성호 씨는 아주 빠른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승진이 빨리 되셨죠? 예, 제가 그 96년도 전국노래자랑 상반기 결선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그 전국노래자랑 출연하고 나서 많으신 분들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최초의 영업부장으로서 최연소 지점장이 되었죠. 자, 그리고 91년도에 우수상을 받고 또 딸이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91년도에 어머니가 우수상 받았고 3년에 또 따님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따님을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아주 그냥 횡성군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갖고 뭐 택시도 공짜고 나이트클럽 가면 막 빵빠레 막 울려주고 인기가 아주 대만점이었습니다. 네. 네. 아,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이렇게 따님과 우리 어머님이 상을 받았고요. 또 예심을 30번이나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심만 있는 곳을 전국 어디든 다녔던 분, 심지어 제주도까지 달려갔던 분. 아니, 예심을 어떻게 30번이나 볼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18살 때부터 예심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까지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떴다 청강마담 하면 울산에서 유명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예심을 30번씩 보고 다니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저보고 오지럽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저 할 일을 다 하고 아침에는 새벽에 커피 장사를 하고 이제 저의 일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전국 노래자랑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 노래자랑 현수막을 해왔습니다. 20주년 특집 해가지고. 근데 덜 만들었거든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모두 상을 받고 또 출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나이 자리에서 한번 노래 한번 좀 불러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시켜드리겠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분이요?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국노래자랑 언제 출연하셨죠? 99년도 출연해서 무슨 상 받으셨어요? 인기상이야. 인기상.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네가 원래 내가 갈까? 아니, 뭐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예. 예. 그래, 우리 악단자님 발이 저려가지고 앉을 새가 없어. 발이 저려가지고 뭘 앉아있어. 계속 서서 춤추던데 보니까요. 자, 반주 좀 조금만 부탁합니다. 네가 원래 내가 갈까? 네가 갈까? 아무래도 난 좋아. 네가 원래 아니면 내가 갈까? 아무래도 난 좋아. 보고 싶다 오늘따라. 예, 어머니 그때 어떻게 인기상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송혜 씨, 제가 인기 더 좋지요? 예, 어떤 노래 부르시려고요? 저요. 예. 저기 뭐 슬픈 고백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예? 슬픈 고백이요. 아, 이렇게 즐거운 날 무슨 슬픈 고백이에요? 최진희 노래가 참 좋아요. 그래요? 제가요, 5년 전에 최우수상을 한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쁜 날 한번 예. 부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제가 마이크 뺐을까봐 아주 잡고 놔주질 않는데. 최진희 씨의 슬픈 고백,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 당신과 살아온 것도 꿈만 같은데 어떻게 지난 날에 내 사랑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많은 분들 노래를 시켜봐야 되겠지만 두 분만 노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면 강선이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의 산일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21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로 전국 노래자랑 자리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국 노래자랑 21주년을 축하합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노래 한 곡씩 오늘 해야 정말 공개홀까지 이렇게 KBS 홀까지 오신 기분이 나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하는 가운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령자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당당하십니다. 네, 도우미양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대시고. 예? 예? 예, 인사하세요. 예, 인사.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3년이 고작 장소에 온 김냉생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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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러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아유, 어르신,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왜 이러세요, 어르신데? 조카님, 네? 조카님. 아, 조카님, 더 해야죠. 아유, 그래. 아유, 그 삼촌을 같이 뵙십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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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러분, 우리 조카는 하도 맨이 좋아서 보내가지고 저음이 악단 내기 살려. 그런 게 앞이가 길이 가면 전부 뚜질 맞아서 이렇게 못 났어. 길이 가면 만날 뚜질 맞아 버려갖고 전부 악단 내기 살린다고. 네.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또박또박 인사드리고 큰절까지 하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지금 9살 다섯 더 먹었습니다. 아울서 95세. 95세. 예. 이야. 아유, 95세면 제가 95세 되려면 이제 46이니까 39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이때 제가 나와서 인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건강하신 정말 복 받으신 어르신입니다. 지금 저 인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사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어떡하라고. 예? 예? 그렇게 살면 어떡하라고. 아, 네, 건강하시면 좋죠. 지금 저 마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할나구는 지금 아파갖고 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라니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할머니 하루만 기다려 내가 서울 가서 노래해서 상 타가지고 와서 좋은 장 사진 되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아, 예. 아유, 그러니까 마나님께서 병환이 깊으신가 봐요. 걱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더 오래 건강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할머님이 자꾸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루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어르신네 건강하시니까 같이 건강하셔야 되겠다 하고 마음 자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나온지니 나온지니 말이에요. 여러분 호랭이 개그가는 소리도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가면 못 시작했어. 박수 쳐요. 박수. 자, 이러다가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모르겠네. 나 이거 정말 잘. 뭐 그런데 12월 오늘이 2일이니까 며칠 안 있으면 96세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최고령이신데 최연소자가 그러면 노래자랑에 21년 안에 누가 나왔느냐 보신 분 계시겠지만 금년 만 4살짜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박수 한번 치셔야 됐다 이것도.
참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렬입니다. 박수 네. 많이 쳐주세요. 이거 박수 많이 쳐달래. 부처님은 어찌하여 부지런하게 죽는다 말씀하시오. 그럼 정감사자 둥둥둥 내 사랑. 저기 나와서 춘향가 중에서 한 대목을 했는데 아주 잘 불렀거든요. 할아버지 그거 보셨어요? 네 살배기. 아, 못 보셨구나. 근데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자력으로 그렇게 따라했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국악의 신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앞으로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소리꾼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국악도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만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 자리에 못 나온 것을 죄송스럽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자꾸 잘 삐쳐. 눈밥도 안 그려주는건 내려리 뚜질 세고 할망구가 흰주가 그려지면 할망구 뚜질 세고 이런 버릇을 못 뛰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내 살을 집어봐야 너무 살이 아픈 줄 압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깊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나이 젊으면 아따 그때 그 영감 하신 말씀이 옳더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제가 그냥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옳더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제가 안 죽고 살면 내년에 또 오죠. 안녕히 계셨죠. 예. 아유, 아유 그냥 꾀가 많으셔. 내년에 또 한번 나오시라고. 그냥 작전을 쓰셨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내후년에도 나오셔서 네. 이렇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고령의 할아버지 노래 곡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령 출연자로 관객들에게 큰 절을 올렸던 97년 연말 인기상 김맹성 씨가 부릅니다. 한오백년.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나 저걸 두고 봄만 가니 소리나니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하루 매일 찾아는 니 민속아요. 백사장 세누루에다 칠등만 모시고 체내라에 가라니 기도를 하네 흥강산일만이 전봉 할만구왕자 장간사 법당에다 칠성당을 모시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빌고 있는 넌 아들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 부 소개해요. 160kg 거그로 송혜 선생을 들어올렸던 96년 상반기 인기상 최수임 최성한 남매가 부릅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했던 사람. 그보다도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이 배 채우려면 밥값도 많이 들겠어? 예, 그렇죠? 돼지갈비 50인분까지는 먹습니다. 에? 돼지갈비 50인분. 50인분? 이야, 아 근데 뭐 불편한 데 없어요? 아직까지, 야 건강하네요. 예. 뭐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그때 그냥, 예. 내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씨름 기술을 하나 가르쳐준 게 있을 건데요. 오늘 연습 얼마나 하시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기 선생님 음악 주십시오. 아유, 됐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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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걱정을 하고 미리 내려왔냐면 나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 넘어지면 쓰질 못할 것 같아. 에? 야, 좋습니다. 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여기서 전국 노래자랑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그렇게 아깝게 지은 농사 그 고장의 정말로 소중한 특산품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대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전국의 특산품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국의 특산품 집합 보여주세요. 전국 노래랑 또 하나의 찜이 팔도 먹거리 곤친 잘라드는 먹거리 퍼레이드. 전국 어딜 가나 영수간 대접. 고춧가루 범벅 김치 먹이는데 맛은 둘째치고 어찌나 매운지 눈이 안 떠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놈들은 네. 천공들에 대한 게 빼고 논다니 나는 판매다가 이게 뭔 신세란가. 왜 저것이 저 멍청해졌네 대회 나온 게. 시골아낙 만나면 똑같은 시골아낙이 되고 하늘이 돈짱만 인심 좋은 우리네 요시 정성들여 마련해온 먹거리 세상에, 어찌나 세상에. 맛있게 먹는지 꿀맛이 이보다 더 맛있을까. 보는 사람까지 침이 꼴깍 넘어갈 판. 소개 네. 선생님 그냥 팍팍 과자 섭시라고. 그래요. 거기 대신 그냥 여러분 팍팍 과자 섭시오. 예. 무아름은 양파니겠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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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상치도 못한 해프닝과 몸살이지 않은 송혜 선생 입담 덕에 지역 특산품 홍보에도 한몫하니 천안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가 따로 있나.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덕 대위. 우리 태안의 왕새우예요. 이게 왕새우. 요쪽은 요또 풍천 장어는 꼬리 부분이 맛이 있다고 그래. 봐도 봐도 재미있는 송혜 선생 순환사. 노래자랑 빠질 수 없는 것이 고탕 먹는 송혜 선생인데 고탕 먹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려면 엎이고 틀리고 휘둘리고 온갖 고탕에 시달리면서 틀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유 나 오늘 돌아가는 거 싱글벌이야 정말. 네 좋습니다. 장단 맞추는 사이 날벼락까지 떨어진다. 여보세요. 아이고 왜 그래.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난 우리 어머니가 몸에 칼 대지 말라고 그랬어. 안해 안돼 안해. 에? 바구니 어디 바구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우리네 천과 어우러지니 어느새 웃음꽃만 맺. 이것이 우리 서민의 사는 맛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정말로
전국의 먹거리들을 그렇게 가지고 오시고 또 맛을 배워주시고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21년을 정리하면서 요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1980년대 프로부터 쭉 봐왔습니다. 1997년대부터 2000년대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요?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 두 가지를 다 갖춘 97년 대상 유성도 씨가 부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대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지방가수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98년 연말 최우수상 나홍수 씨가 부릅니다. 하미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보여주겠다는 99년 대상 김지선 씨가 부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무것도 필요
가까이 서로 쏙 빼닮은 쌍둥이 자매죠. 2000년 대상 이지혜 이지화양이 부르는 헐. 뭐 뒷얘기들을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같은 계통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색소폰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불어봅시다. 잘하시네요 선생님. 근데 여기 본인이 악기가 좋은 분이 너무 잘하는데 왜 땡이요? 오늘 이 자리는요 진짜만 통하고 가짜는 안 통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믿은 사람이 묘해지 안 믿는 사람이 미니까 무겁네. 아 참 이리 좀 와요. 아유 여기 저 이분은 뭐 아마 노래자랑에서도 유명해졌지만 아주 기사로다 보도로다 방송으로 아마 유명해졌을 거예요. 정말 불굴의 의지를 딛고 이렇게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걸 실제로 보여준 분입니다. 불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정말 투병생활을 오래 했어요.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고요. 지금은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의족입니다. 왼쪽 다리가.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수술을 몇 번 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32번 했거든요. 32번 수술했다고. 아까 제가 화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봐, 엄마가 밖에 나가든 몸에 칼 대지 말래 그랬는데 32번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노래 말고 평소에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춤이 또 춤이라고 그래서 춤을 한번 춰보라고 그랬더니 전 몰랐어요 처음에. 한쪽이 의족인데 그 다리로 춤을 추는데 그렇게 유연했어요. 아까 노래하시는 거 보셨죠? 정말로 우리 전국 노래자랑 21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 쉽게 말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닥쳤을 때 여기 남아선 32번의 수술을 하고 굳건하게 뛰는 이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 유명했죠, 그거? 네, 물론 서산에서 저처럼 이렇게 연말결선에서 대상 타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꼭 저여서라기보다는 누군가 그렇게 시를 대표해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산시에서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었고요.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많이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게 조금 틀렸으면 하고 봐도 틀리질 않아. 고맙습니다. 그저 열심히 열심히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이고 여수 친구들이 나왔구나. 아유 저기 저 화양동인가 거가? 화양면이요. 화양면. 네. 아주 그 바닷가인데. 네. 오늘 누가 오셨어요 여기? 저희 엄마랑 아빠랑. 엄마하고 네. 아빠도 오시고. 예, 네. 저희 아빠 친구도 오시고.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아이고 여수에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1980년대부터 2000년 연말 결선까지 나오신 분들이 고루 나와서 노래 실력을 보여드리고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별상, 그다음에 인기상 중에 인기상, 그러니까 인기 대상, 그리고 21년을 총통합한 가요 대상 상을 타실 순서만 남았습니다. 아, 심사석이 뭐 바빠졌습니다. 아, 또 축하 무대입니다. 노래자랑에 이분들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고 노래 맛이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이로, 현숙, 서른도 세 분이 나오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마네킹이 왜 제품에 춤을 추네.
정말로 눈물의 피로 내려 정말로 한 번쯤은 느껴보는 사랑인데 나는 왜 이럴까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정말로 오늘 전국 노래자랑 국민과 함께 딩동댕 21년을 정리하는 출연자 여러분들이 제 뒤에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의 박수를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은 다 입상이 되신 분들이 객석을 메웠습니다. 끝까지 같은 동료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국민과 함께 딩동댕 21년을 결산하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특별상이 한 번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을 만드신 김기웅 작곡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특별상 금년 95세 되시는 김맹성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저 상 받으세요. 저쪽으로 상 받으세요. 네, 이분에게는 특별상 트로피와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부상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드리는 아이고 어떡하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할아버지 만난이 먹고 같이 저 제주도 가서 2박 3일 쉬시고 오세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에 박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이라기보다도 21년 동안 인기상을 차지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기 대상, 인기 대상. 이분에게는 대상 트로피와 그리고 부상으로 순금 한 냥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드리는 김치 냉장고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인기 대상 시상에는 KBS 예능국의 경명철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기상 참 재미있게 무대를 꾸며주셨습니다. 갈대 순정을 불러주신 이명환 씨 나오세요. 네. 네. 메달과 그리고 순금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 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드리는 김치냉장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대상입니다. 가요 대상. 21년을 정리하는 가요 대상. 역시 경명철 국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역시 트로피와 그리고 부상으로 순금 한 냥 대형 냉장고가 선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요대상 벌 불러주신 이지혜 이지화 자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동료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네요. 네, 순금 한 냥 그리고 입상 트로피 그리고 네 축하의 꽃다발 네 그리고 대형 냉장고 한 대를 산림조에서 서른도 씨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모두 무대에 나오신 분들이나 객석을 메우신 분들이 다 입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다 같이 제가 상을 탔다고 생각하시고 동료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회 때 노래자랑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 같이 남행열차 부르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21주년 기념 상품을 드립니다.